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이 불기 2567년 계묘년 새해 시무식을 갖고 한국불교의 새 도약을 발언하며 종무행정을 시작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단 역점 사업인 열암곡 마해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불교 최대 종단 대한불교 조계종 계묘년 업무 첫날 경주 열암곡 마해 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를 새해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중앙 산하기관 종무원들이 참석한 조계종 시무식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열암곡 마해불 입불을 한국불교의 새 천년을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 성과를 내는데 종도들이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해 부처님이 바로 서신다면 고군이 용성하고 모든 국민이 평안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교역직 스님들과 일반직 종무원 모두 새로운 천년을 세우는 일에 진심과 신심으로 사부대중과 소통하면서 맡은 임무에 성심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우 스님은 출가자 감소 문제와 전통문화 계승, 발전 등의 또 다른 핵심 과제들도 원력과 신심, 공심으로 풀어나가자고 주문했습니다. 새해에도 부처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원력과 신심, 공심으로 맡은 바 종무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교육원장 해일 스님은 열암곡 마해불 바로 모시기 불사를 이뤄낼 시간이 왔다며 뜻을 보탰고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한국불교 상승에 모든 종도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덕담을 건넸습니다. 모든 사부대중들이 원장 스님 때도 함께하면 우리가 바라는 불국토가 현실에서 건설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불교가 상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함께 고생합시다. 불기 2567년 진우 스님 체제의 조계종이 준비하고 있는 경주 열암곡 마해불 바로 모시기 불사 등 주요 역점 사업이 새해에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정혜석입니다.